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춘 기업 정보 토크.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방송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따뜻하게 입고 왔는데 네. 스튜디오는 조금 그래도 시원시원한가 봐요. 네. 다들 셔츠를 얇게 입고 오신 것 같은데 코트 입고 오셨네요. 저 혼자만 좀 두꺼운 거 입어가지고 네. 좀 답답해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벗으세요. 아, 벗으면 또 흰 옷만 입기 때문에 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취향 저격, 오늘 기업은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 종합식품 유통기업 아워홈입니다. 2000년 LG유통 FS 사업부에서 분리된 회사로 1984년 국내 최초 식자재 공급과 급식 사업을 시작하면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유통업과 식품 제조까지 하면서 업계 최초로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위생안전 시스템을 도입해 한 차원 앞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덕분에 2009년 업계 최초로 매출 1조 원 돌파! 우와. 2010년 국내 급식업체 최초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등 독보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식재, 외식, 식품 제조에 이르는 종합식품기업으로 사보텐 프랜차이즈 사업과 키사라, 신카이, 푸드 엠파이어, 한식 소담길을 운영 중이고요. 웨딩 컨벤션 브랜드인 아모리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워홈이 이렇게 큰 기업인지 몰랐어요. 저는 제가 다녔던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아워홈을 썼던 혹시 아워홈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시다면? 저도 원래는 급식업체로 알고 있었는데 예. 최근에 또 이제 편의점 음식이 한창 핫하잖아요. 근데 네. 아워홈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특히 이 여자들 취향 저격하는 종류가 좀 많이 있었는데 네. 뭐 미인면이나 미니슈 같이 좀 달달하거나 아니면 칼로리가 낮은 음식들을 좀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구장에 가면 아워홈 이런 존이 있어요. 아, 맞아요. 네, 협찬을 하는 건가요? 네. 앉아서 아워홈 도시락을 먹으면서 야구를 보거든요. 괜찮다. 했던 걸 봤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꾸경도 아워홈 아세요? 자취를 하니까 찌개 같은 걸 시켜 먹거든요. 네. 여러 가지를 고르는데 근데 그 중에서 아워홈 게 좀 포장지가 좀 고급스러운 게 있어서 저는 골랐었거든요.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포장이 좀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럽다. 네. 사보텐도 맛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그 소스 넣기 전에 깨 갈아야 하는데 맛있어. 많이 귀찮습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귀찮으면 드시지 마셔야죠. 그 갈기가 너무 귀찮아요. 네, 그러면은 나와라. 네. 귀찮음이 많으신 우리 전민기 쌤께서 네. 아워홈에 대한 빅데이터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지난 1년 동안 2만 9천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맞네요. 뭐 제품이라든지 먹스타그램, 식품, 마스타그램, 김치, 채용 메뉴, 연동, 주가, 닭가슴살, 뭐 영양사, 레스토랑. 그 외에는 이제 경쟁 업체들이죠. 현대 그린푸드나 삼성 웨이스트리 뭐 이런 업체들이 떠올랐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아워홈이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과의 연결고리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예전에 뭐 홍쌤이 말씀해 주셨지만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워홈이 하고 있는 자신들의 사업 전반에 있어서 조금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 아워홈의 채용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최근에 17년 하반기 신공채 채용이 있었어요. 사무직과 연구직으로 나뉘어서 채용이 흘러갔고요. 직무는 아주 종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업 직군. 영업은 특별히 이제 실제로 식재 영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 양산, 부산, 구미, 뭐 계룡, 제주 아주 세부적으로 근무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역 출신 거점 취준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식품 생산, 기획, 마케팅, IT, 경영 지원, 그리고 재경 구매 이렇게 사무직 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직은 성남 쪽에서 이제 연구 파트로만 채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식품 쪽으로 전공했던 친구들, 그 다음에 지역 거점에서 열심히 영업을 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학생들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급식 세대다 보니까 또 아워홈을 모르는 친구들은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또 LG에서 이렇게 나타난 그룹이다, 뭐 그런 사업 분야나 그런 쪽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이 있어서 좀 네. 아쉽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워홈에 대한 친구들의 얘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퍼스 펀 박윤성입니다. 어제는 바로 수능일이었고요. 또 첫눈이 내린 날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봤어요. 다음 주는요, 바로 제 생일입니다. 축하해요. 너무 추워서 아무 말 대잔치 잘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는 정말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바로 사내 식당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아오홈인데요. 아오홈 관련한 이야기 친구들과 나누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식품 기업으로 유명한 아워홈이에요.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급식 업체를 담당하는 위생적인 기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워홈 좀 어때요? 식품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워홈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그냥 급식 같은 거? 아, 그럼 만약에 그쪽으로 취업을 하신다면 좀 그 기업 문화가 어떨 것 같나요? 아니, 보수적일 거라는 느낌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아워홈에 입사하신다면 어떤 직무로 좀 일을 하시게 될까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가 또 IT 쪽이다 보니까 그런 관련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경영학 쪽으로 입사를 하게 된다면 영업 파트에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식품업계 영업직은 또 어떤 이미지인가요? 안타까운 이미지지 않나요? 아, 왜요? 영업직에 대한 편견이 항상 따르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아워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학식 말고도 다른 기업 같은데 뭐 식당에 음식 납품하는 데로 알고 있어요. 좀 맛이 어때요? 예전에 LG에서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아워홈이었고 우리 학교에도 아오홈이 있는데 식권 가격이 한 두 배 차이가 나요. 회사는 되게 맛있었던 기억만 남는데 학식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저렴하니까 막 썩 맛있진 않은데 그냥 가성비 제일 괜찮은 거. 그럼 아오홈이라는 기업 들어보셨나요? 네, 저 그 중학교 때 급식 먹을 때 그때 들어왔어요. 급식 괜찮았나요? 네,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 뭔가 메뉴도 다양하고. 그럼 학교에서 급식 업체 선정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가정통신문 이런 걸로 학생들 선호도 조사해서 그렇게 하니까 아마 그런 게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만약에 아오홈에 네. 아예 취직을 한다면 좀 어떨 것 같아요? 좋겠죠? 어쨌든 취직을 하는 거니까 좋을 것 같아요. 가신다면 어떤 일을 좀 해보고 싶으세요? 광고? 이런 것도 관심이 많고 동아리도 그쪽으로 하고 있어서 마케팅이나 아니면 뭐 그걸 대외적으로 업체를 알리는 거에서 일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오홈과 어울리는 마케팅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따뜻한 이미지를 살려서 아오홈은 그렇게 집밥 같은 그런 걸 제공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되게 인상 깊게 볼 것 같아요. 그럼 아오홈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광고를 되게 많이 봐서 중학교 때 급식 업체도 아워홈이었어가지고 네.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런 기업에 입사를 하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큰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기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조금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면 식품 업계에서 일을 하신다면은 해보고 싶은 직무나 그런 게 있을까요? 글로벌로 이렇게 유치시킬 수 있는 영문과니까 약간 그런 식의 직무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전. 아워홈도 이제 해외에 공장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럼 해외 근무도 가능하신 건가요? 아, 네, 해외에서 근무해보고 싶어요. 네, 단순히 급식 업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네. 사업의 영역도 다양하기 때문에 채용의 영역도 좀 다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창국이 형. 네, 요즘에 사실 뭐 가구나 뭐 여러 가지가 다이가 많이 유행합니다. 근데 아오홈은 김치도 다이로 한다고 카더라. 카더라. 네. 다이가 아니고 DIY요. 네. 네. DIY. 예, 알겠습니다. 네. DIY로 한다고 카더라. Do it yourself.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홍쌤.
김치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실제로 보니까 네. 아오엄은 일반 김치도 뭐 중부식, 남도식 종류도 좀 나눠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DIY 김치 특별 출시는 뭐냐면 절임 배추하고 김치 양념만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장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네. 그 양도 많이 하지 않고 네. 그러면 반 가공된 재료들을 공급하는 거고 또 그거를 각자 자기 입맛에 맞게끔 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소비 패턴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마케팅 전략이 아닐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연봉 또 얼마인지 또 안 물어볼 수 없죠. 네. 평균 연봉이 2,519만 원인데 이거는 아마 계약직이라는 데 해외 업무하는 분들까지도 좀 포함된 액수가 아닐까. 왜냐하면 사원 평균이 2,996만 원인데 이거보다 낮다라는 거는 모든 직원들이 좀 포함된 것 같고요. 대리가 3,623만 원, 과장이 4,376만 원. 부장이 6,575만 원입니다. 이 자플리넷의 2017년 11월 자료인데요. 글쎄요, 뭐 식품 업계 연봉이 사실은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장 이상으로 진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중소기업 정도의 그런 연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오엄에 입사를 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이제 취업한 학생인데 이 학생은 저기 예전에 우리 MC 재환 씨 친구였어요. 네. 재환 씨 소개로 이제 수업 들었고 취업한 친구인데 건동공 출신이고 나이는 29 정도. 그다음에 식품 생물 공학 쪽으로 전공을 했고요. 학점은 한 3점대 후반. 그리고 토익도 IH 뭐 800대. 2층 불어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통관리사라든가 뭐 자격증 취득을 했고 역량이 좀 뛰어났고 아오엄에 취업을 했고요. 또 아오엄 구매 직군으로 취업. 구매는 또 취업이 또 어려운 파트이긴 한데요. 이 친구는 건동업 출신이고 그다음에 학점은 3점 후반 그리고 전공은 이제 법학 쪽이었고요. 그다음에 토익은 한 900 중반 정도 그다음에 스피킹 IM 정도. 근데 이 친구는 근로장학생을 좀 많이 했고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좀 풍부했어요. 네. 그 내용들을 잘 풀어내가지고 취업이 됐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또 문과 학생들 또 그다음에 이제 식품 바이오 쪽을 생각하는 구직자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도전을 해야겠죠.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형. 네, 우리 핫한 키워드로서 기업을 저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자, 아오홈의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숨은 인재 찾기, 샵 인재 네트워크입니다. 우리 사실 뭐 취준생들은 취업할 기업이 없어서 많이 고민이고 문제지만 또 기업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또 입맛에 맞는 인재를 또 찾기가 어려운 게 사실 뭐 현실인데 네. 그래서 아오홈은 우리 지역과 같이 공단 그리고 복지관과 연계를 해서 그 인재풀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이제 뭐 강서구라든지 이런 곳과 협약을 맺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의 검증을 받은 그런 인재들을 좀 찾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14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 기관들에서 추천해준 인재들을 먼저 좀 선발하는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어떤 인재풀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종합식품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도 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이지만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어떤 업무를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고요. 이분들의 사회 진출 활성화도 지원하면서 좀 부족한 인력을 또 메꾸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이루어져서 많은 장애우들 그리고 또 일을 찾고 있는 많은 취업자들이 네. 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게 일석이조. 그 예. 취준생과 기업 모두에게 좋은 일일 텐데요. 네. 기업은 업무 협약을 맺고 반대로 이 취준생들은 어떻게 해야 미리 눈도장이 찍힐 수 있을까요, 홍쌤? 눈도장도 이제 찍는 것도 눈도장이지만 그러니까 직무 관련된 그 실제적인 지식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오엄에서 그런 대외 활동을 했다. 어떤 이런 취업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 그럼 이걸 LG CJ 프레시웨이라든가 그다음에 삼성 웰스토리에는 이야기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업의 특수성 내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내가 다른 경쟁자들이 학식 먹었던 이야기만 할 때 실제로 급식 영업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기업뿐만이 아니라 같은 기업 비슷한 산업에서의 영업 직군을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정리를 해서 자소서에 효과적으로 녹여내는 작업을 시행하는 거죠.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한국인의 밥상 샵 특허 받은 조리법입니다. 우리 동아 제약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그 대학생들 상대 국토 대장정을 해서 많이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오홈은 직원들을 전국으로 떠나보내는 우리 밥상 기행단을 또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심찬 기획으로는 음식도 기술이다. 조리법에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특허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먼저 밥상 기행단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궁금한데요. 전쌤 어떤 건가요?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그 브랜드를 공식 론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뉴의 어떤 R&D라든지 지역 담당 MD 그리고 마케팅 담당자를 이제 한국인의 밥상 기행단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예. 새로운 테마 또 지역에 맞는 그 신메뉴들을 계절마다 선보이기로 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은 온 국민의 어떤 입맛은 사로잡았으니까 세분화하겠다라는 거죠. 타겟층을 좀 정하고 지역민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겠다라는 거고요. 처음 이제 시즌 메뉴는 전라도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토바니 비전에는 가을 밥상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고서요. 뭐 보성식 녹차 수육이라든지 신안식 녹두 빈대떡 이렇게 대대손손 전수받은 전라도식의 음식을 좀 솜씨를 재현해가지고 다채로운 음식들을 좀 담아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뭐 이게 잘 된다면 강원도, 경상도, 뭐 충청도 이렇게 계속 세분화해서 새로운 신메뉴들을 개발할 거라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또 특허를 받은 조리법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음식도 기술이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오홈 실버푸드라든지 어떤 육류의 부드럽기를 조절하는 육류 연화 기술 이런 세 가지 기술로 특허를 받았고요. 연세대 치대와 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대랑 왜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치아가 좀 그렇죠. 잇몸이라든지 치아에 좋은 음식들 그리고 씹기 좀 편한 이런 것들 연구가 됐겠죠. 그분들과 네. MOU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도입해서 참 과학적으로 또 접근하고 있는. 그럼 치대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계속 썩어야 되나? 이게 예, 예, 계속 딱딱한 걸 씹어줘야지 먹고 살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자, 보통 뭐 식품 기업 하면 우리가 먹는 것, 먹어왔던 것들을 만들어 판다고 생각하는데 네. 물론 이런 것들도 하지만 아오홈은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채용하는 분야도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채용 구매 그 직무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네. 그걸 보면은 이 사업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꾸려가고 있는지 예측이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눈이 가는 게 IT 기획 운영 파트도 IT 관련 학과 전공 필수로 이제 채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식품 기업이 단순히 그냥 식자재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IT 기술과 융합될 수 있는 그런 개발이라든가 업무 과정 변화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고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매 직군도 마찬가지로 MD 제품 소싱 공급사 관리.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역을 또 서울, 양산, 광주를 잡았으니까 이 지역에 아마 식자재에 아마 공급할 수 있는 그 구매처라 생산 라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성. 그러니까 급식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절대 그런 식중독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전성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안전이라든가 위생관리, 해석 같은 교육 관련된 이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또 채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급식 사업이라는 게 단순한 급식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점점점 그 시장이 확대될 거예요. 그러니까 급식이 이제 학교, 회사 이런 걸 뛰어넘어 다양한 필드에서도 이제 단체 급식 사업을 통해서 식품 산업이 발전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오홈에서 나오고 있는 새로운 다양한 제품들의 특징들만 보더라도 마케팅에 또 얼마나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김치 관련된 결과물은 마케팅팀의 작품이겠죠. 그러니까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면 어찌 보면 여러분들 내가 어떤 직무를 써야 될까 이 계산을 하지만 또 어찌 보면 아, 이 기업이 요즘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구나 이런 것들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빅데이터 분석을 해봐도 음식과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간편이라는 단어와 맛이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으면서도 맛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아까 뭐 김재환 김치 같은 경우도 일단 절여져서 나오는 그런 김치 배추를 많이 삽니다. 그래서 40, 50대 주부들을 또 타겟층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간편하면서 맛 좋은 음식이 아마 앞으로의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단체 쪽으로도. 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에 나를 자유롭게 표현하라는 항목이 있는데 얼마나 자유롭게 거기에 표현을 해야 될지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는
어떤 원하는 특정한 답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아오험 자소서 항목에 나를 자유롭게 표현하세요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걸 진짜 자유롭게 썼다가는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이런 식의 항목은 포맷이 좀 정형화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원 동기나 입사 후보보다 뭐 이런 것들은 정형화된 항목들이고 그 외적인 항목이니까 다른 항목에 여러분들 중요한 직무 관련된 이야기를 아마 녹여낼 거예요. 그럼 거기 빠져있는 내용들 중에 조금 인성적인 소재를 활용해서 에피소드로 만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 경우에 따라서 직무 관련된 경험이 많은 친구들은 다른 공감들의 직무 이력을 적어도 또 나의 남겨진 직무 관련된 컨텐츠와 에피소드가 있겠죠. 그럼 이제 그 부분을 녹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자유롭게? 그럼 난 이 글을 어떻게 자유롭게 써야 되지? 그래, 왕겜 얘기를 써야겠다. 이런 식의 전략은 별로 좋진 않으니까 네. 자유로움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아, 자유로운 공간이 나에게 생겼구나. 그럼 공간을 나는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더 수월하죠. 네, 또 다른 질문도 들어볼까요? 해외 진출이 많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해외 지점에서 근무를 하려면 어떤 역량이 가장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식품 기업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워홈에 이제 외국어 우수자 우대라는 항목을 제가 봤는데 이쪽엔 어떤 직무를 좀 필요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식품 기업이 해외에 많이 진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급식 사업은 다분히 현지화된 영업 전략과 유통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 기업이 들어와서 급식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예. 왜냐하면 이 그 식품이라는 것도 더군다나 급식이라고 하면 그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와 함께 융합되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해외 기업이 들어가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투자는 하겠지만 내가 해외 영업에 대한 명확한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아원보다는 더 다양한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정말 많거든요. 그런 데를 또 봐야 된다. 다는 점을 우선 알도록 하시고요. 하지만 아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략을 지금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아마 중국이라든가 인도차이나 시장을 바라볼 거예요. 그 시장에 대한 언어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한 이해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도전은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면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 은송 씨는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만약에 제가 아워홈에 입사를 해서 제가 준비한 프로젝트의 상품이 편의점이나 마트에 진열돼 있는 것을 본다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워홈의 주 고객층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워홈의 주 타겟층을 고령층으로 잡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연화 기술 같은 실버푸드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이제 더 좋은 상품들로 이제 노년층을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관계를 하면서 좀 힘들었던 경험은 뭐가 있습니까? 팀플레이가 좀 힘든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주장이 좀 강한 성격이다 보니까 팀원들과의 의사소통에서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팀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고 또 그만큼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은성 학생은 본인 좀 리더형에 속하는 것 같아요? 팔로우형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좀 욕심이 많아서 리더 역할을 많이 해왔던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봤는데 아마 은성 학생이 좀 기업 분석을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참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가면 보통 요즘 학생들이 기업 분석을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2, 3일 정도는 하거든요. 스터디 같은 거에서 막 산업 분석 보고서, 증권사에서 나오는 뭐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면접장에 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질문을 오는 친구들에게 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아웜 뉴스 딱 치면은 포탈에서 그냥 한 두 페이지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경쟁자들이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노인도 맞지만 그냥 뭐 키즈 고객들로 한정한다든가 제 말은 은송 학생의 답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남들하고 비슷해지면 차별성이 떨어지니까 아 그거는 좀 기업 분석하다가도 순위를 좀 매겨야 돼. 야, 이 내용은 너무 많이
다른 친구들도 알고 갈 것 같고 아 이거는 내가 진짜 매장 방문했고 현직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소재니까 이걸 더 많이 활용해야겠다. 이런 것까지 조금 좀 스킬적인 부분이니까 생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반응이라는 건 저는 좋은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걸 물론 모든 직장 생활은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만 그 업무의 보람이 중요하고 조직 내부적인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 인정을 만약에 응성학생이 마케팅을 썼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의 반응일 것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할 때도 학점보다는 오히려 그 프로젝트 때문에 청중들에게 교수님들에게 받았던 피드백이 저에게 가장 큰 그 원동력이 됐었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조언들만 조금 첨언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취준생이었을 때는 저는 기업의 이슈로 1년치를 뽑았거든요. 네. 근데 혼자서 하면 너무 방대하니까 취업 스터디를 통해서 한 명당 3개월씩 잡고 한 4명이서 하면 금방 하거든요. 좀 그렇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봐도 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아오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은송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저도 이제 아오홈 하면은 급식 사업만 떠올렸었는데 네. 생각보다 이제 사업 분야가 굉장히 많아서 정말 큰 회사라는 거를 배우게 됐고요. 또 이제 뭐 해외 시장이나 실버푸드 등 이제 사업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으니까 아직 준비 안 하신 분들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그 우리 방송에서 항상 이제 캠퍼스에 가가지고 학생들의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것도 좋지만 제가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취준생들은 저렇게 밝은 표정을 띄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둡고 또 공채를 많이 띄워봤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비슷하네요. 그죠? 저처럼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두운 표정을 곧 여러분들이 갖게 될 거거든요. 지금 밝은 학생들도.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야 그래도 내가 이 정도 공부하면 스카이는 가겠지? 그 스카이 대학 아니면은 다 뭐 별 볼일 없는 대학들 아니야? 근데 저는 결국 스카이는 못 갔거든요. 근데 제가 갔던 대학도 그다지 별 볼일 없는 대학은 아니었어요. 취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방송을 보다 보면 야오홈 그거 무슨 뭐 나 학식 뭐 그런데 내가 그런데 설마 가겠어? 나는 뭐 기업은행 정도는 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막상 이 시장으로 제대로 이제 뛰게 되면 아오홈만 들어가도 감지덕지일 거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 취업 준비 자체의 괴리감이라는 게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미리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직자들의 만남 이런 것들도 야 나는 뭐 더 좋은 기업에 갈 건데 뭐 이런 기업을 내가 꼭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아오홈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봤는데요. 보통 식품 기업을 하면은 좀 우리가 먹는 것 뭐 이런 것만 좀 판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물론 이런 것도 뭐 아오홈이 좀 더 더욱더 앞서 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받았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뭐 연말이잖아요. 네. 연말 연초가 되면 건강검진을 하려고 병원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두 분 선생님은 좀 저랑 다르게 건강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게 무슨 의미죠? 다르다는 게 뭔가요? 조금 더 뭐 중요하게 생각해서 병원을 좀 자주 가신다든지 왜 그래야죠? 저는 아직 그럴 때가 안 됐습니다. 전 한 10년 후쯤 되면 아, 그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때가 딱 적절한 이미 늦었을까? 이미 늦었다니 네. 사실은 검진할 때가 되면 좀 약간 두려울 때가 좀 있어요. 아, 혹시 왜요? 올해를 한번 반성하게 되더라고. 내가 먹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좀 약간 몸 관리했던 것을 생각해보게 되면 조금씩 날이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약간 두렵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병원은 그래도 자주 가서 빨리빨리 제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주변에 보게 되면 의외로 우리가 봤을 때 아, 건강하니까 병원 안 가는데 오히려 병원을 잘 가서 나중에 건강해지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셋은 참 건강 신경 써야 되겠죠? 왜요? 아니 우리가 없으면 그 취준생들이 그 건강하게 또 그런 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열심히 건강하는 거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네. 빨리 직무 토크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네, 오늘의 지원자는요, 현대중공업 네, 조선 사업부의 조선 설계 부분으로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입니다. 뭐 현대하면 우리나라 뭐 굴지의 대기업이고 맞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이죠. 네. 네. 여기서 제가 하나 정도는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또 현대그룹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사실 위험한 표현입니다. 네. 네. 저게 현대자동차그룹, 또 현대그룹, 네. 현대백화점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잘못 이해하고 왔다라고 해서 되게 안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어서 네. 특히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그룹이라고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 일단 현대중공업은 1972년 조선사업을 네, 기반으로 해서 창립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여기에서 학생들한테 가끔씩 또 알려주는 게 있는데 이제 무작정 우리가 쓰다 보면은 이 회사가 하는 사업 분야를 아, 배 만드는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좀 분야를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 플랜트, 엔진 기계, 전기 전자 시스템, 건설 장비, 그린 에너지 산업 분야 등 연간 산업 분야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냥 여기는 배 만드는 곳이라고 정의하기에는 조금 이제 애매하다라는 것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최근부터 요즘까지 보면 그 조선 그 중공업 그렇죠. 중공업 쪽이 조금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요즘에 뭐 현대중공업이든 뭐 삼성중공업이든 대우조선해양이든 간에 요즘에 다 어렵고 올해 좀 안타깝게도 공채가 없었다는 것도 좀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중공업에서 한 전통적으로 사람을 많이 뽑는 분야였었는데 올해 그래서 취준생들이 훨씬 더 어려웠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좀 내년에는 좀 희망이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그 대우중공업이 그동안 많은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네. 그 4년 만에 신규 채용 실시를 하겠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경우도 2021년까지 무려 3조 5천억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투자를 한다는 건 이제 채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네. 설계, 연구개발 인력, 1만 명 확보, 그 다음에 신인사 제도 도입 이런 걸 이제 같이 목표로 지금 내세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희망이 보이는 거죠. 뭐 암흑기가 꼭 빨리 벗어났으면 네. 좋겠네요. 내년 공채는 기대를 한번 크게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로. 네, 희망상 일단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기쁜 소식이 많이 들려오기를 저도 네. 이제 바라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조선사업부의 조선설계 입사를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면사부의 그 직무기술서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현대중공업의 조선사업부의 설계는 지금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설계 지원, 설계 기술, 설계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네. 여기 현대중공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 3년 동안의 OJT를 거친 후에 자기에게 그 적성에 맞는 그런 부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골고루 다 같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뭐 좋은 점이겠죠. 3년의 OJT라는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네. 이게 하나의 어떤 숙련된 인력을 기르기가 생각보다 다 분야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 조선업에서 이렇게 파생되어지는 이런 훌륭한 기술자들이 좀 만약에 이 업이 힘들어졌고 좀 이렇게 사라지거나 뭐 다른 나라로 가거나 하게 되면 좀 국가적 손실이 아닐까 네. 하는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네, 네 잠시 동안 참 깊은 생각을 하셨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를 기준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그 일단은 협업 능력 이런 게 중요한 맞습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능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능력인데요. 이런 설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CAD 이런 도면 같은 거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그 문서를 이해하는 그런 능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얘기할 때 뭐 그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설계를 그 고객사가 얘기를 했던 거를 잘 듣고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해외 발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또 이게 기술자를 하더라도 외국어 능력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네.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술 능력 네. 당연히 중요할 것이고 네. 그리고 자기 개발 능력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업계를 뭐 이렇게 리드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신기술을 적용하고 그렇죠. 또 공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개발 능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직의 능력인데요. 네. 뭐 당연하죠. 어떤 회사든지 조직이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도약을 꿈꾸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뭐 비전이라든가 사명 이런 미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충분히 한다 그러면 뭐 성과를 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어떤 보람을 찾거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직의 능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수리 능력도 지금 중요한데 뭐 이제 선박의 치수, 뭐 그렇죠. 면적, 수리. 뭐 중량, 뭐 이런 저항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수리 능력도 네, 중요하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식으로 넘어갈게요. 어떤 네. 지식을 갖추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공적으로 약간 역학 관련된 전공 지식이 네. 좀 필요하다. 가장 기초적인 어떤 지식으로서 네, 응용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설계 관련된 분야에서는요. 네, 네네. 맞습니다. 뭐 선박에 대한 어떤 그런 조선학에 대한 네. 그런 지식을 일단 갖춰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뭐 관련 법규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그렇죠. 뭐 법에 또 그렇죠. 이제 네,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규정이나 법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용접 관련된 또 지식도 굉장히 많이 요구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네. 그런 용접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밖에 뭐 엔진이라든지 뭐 네. 재료 어떤 재료 선박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거에 대한 재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네.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트렌드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로 넘어가 볼게요. 필요한 네. 기술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설계 쪽에서는 당연히 뭐 CAD 관련된 뭐 이해 능력과 CAD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예, 도면 이해 능력 사실 이게 뭐 가장 우리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가장 중요한 또 기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조 사양서라는 서류를 해석하고 또 작성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이게 직업 기초능에서 말씀드렸는데 영어도 굉장히 좀 필요한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해외의 어떤 발주사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면 영어 능력도 굉장히 또 요구되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외국어 표기가 조금 더 뉘앙스라든지 잘못 표기가 되면 계약서에 좀 심각한 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외국어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계산 능력, 네, 뭐 치수, 면적, 중량, 뭐 연료, 소모 뭐 이런 계산할 수 있는 계산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과거에 그 조선사들이 굉장히 좀 손해를 많이 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하기 어려운 어떤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수주를 받기 위해서 막 다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일정을 못 맞춰가지고 다시 일정 못 맞추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금액이 엄청나게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쵸, 손실이, 엄청나게 그쵸. 그 손실액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 약간 일정 관리에 대한 부분들 일정 준수에 대한 부분들 네. 그러면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뭐 고객사와의 그 관계도 그렇고 또 협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네. 내성적인 것보다는 외향적인 성격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뭐 이제 설계를 하면서 기존의 방식도 되지만 또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또 창의력 네, 이런 창의성. 것들도 좀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게 안전이랑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또 안전 의식이라든지 또 꼼꼼하게 그런 규정을 준수해서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을 준수하는 태도 네, 그런 게 좀 그렇죠.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면사포 직무 기술서로 필요한 역량을 좀 알아봤는데요. 관련된 그런 컨설팅 경험이 있으신가요? 진짜 올해는 컨설팅이 없었군요. 네. 정말 1년을 그렇게 보냈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그 이런 직무 같은 경우는 적응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네. 울산이나 뭐 이런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직무는 스펙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점이나 특히 전공학점 관련된 전공학점을 충실히 하고 그다음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외국어 능력이 된다 그러면 웬만큼은 정말 면접 좀 잘 준비를 하면 웬만큼은 합격을 하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그 전공 공부에 충실하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조선업에 와서 설계를 하고 뭐 한다고 해도 사실 그런 오자마자 막 이렇게 설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뭐 그 심도 깊은 그런 기술을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오면은 이제 그런 현장 교육이 여기서도 한 3년이 있고 네. 그러니까 기초 전공 과목에 정말 충실해야 된다는 그런 걸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게다가 뭐 캐드 기술이 갖춰져 있다 그러면 좀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네. 또 이쪽 개통의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그 선박 관련된 공모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네.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인력이 좀 들어가서 공모전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이력과 경력을 갖고 있는 친구도 좀 많아서 그런 네. 것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설계 부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오늘의 지원자는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지 셀프 영상을 보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외향적이야. This is Jacob Ju from Ulsan University, and I'm junior majoring naval architecture. It's about making a video of what I really do daily. 네. And somebody told me that it's petty daily stuff, but for me, it's one of wonderful days. Especially with this. 번역까지, 통역까지. Let me show you. See. Can you read? Hyundai Heavy Industries. And actually, these days, I'm doing an internship in this company. 1 a.m. is coming. And I really don't want to spoil my tomorrow schedule with bad condition. So I gotta go to bed right now. See you tomorrow. Bye! 오케이. 별거 아닌 건데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해주네요. 너무 귀여워요. I'm about to get out from my home to commute to what I consider as a dream company. 외모 예쁘게 나오는 건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아래에서 찍어서 얼짱각도를 전혀 인지를 안 하는데. 많이 보여주시네요. Let me tell you the reasons why I'm the right person for the position of design team. 이게 제대로 나온다면 좀 멋질 것 같아요. First of all, I'm very enthusiastic to run of my major, which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시도 괜찮은데요. And I've already recognized from my university, and I think that's why my university choose me to do this internship program in Hyundai Heavy Industries, even though I'm still junior. Secondly,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creative wisdom to work in the design team, and I am the right person to work there because I already saw the waste of rice problem when I did my military service as a cook by making chikke, and also I saw the mechanical problem by using principle of pressure when I work in Australia. The last reason why I have to work in this company is that this company's management ideology perfectly fit with that of mine. For example, I feel kind of shy because of this self-introduction introduce video clip, especially in English. But I challenged myself to do this because I believe this is the style HHI works. So I'm gonna keep going to be one of global leaders in HHI. Thank you for listening. I hope to see you soon. Bye. 되게 재미있는 영상이네요. 네, 재밌네요. 몰입도가 굉장히 높네요. 감동입니다. 저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 항상 응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한 친구가 그 1호로 그 얘기했던 그 영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칭찬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친구도 전체 소개를 이제 네. 영어로 하면서 굳이 내가 글로벌 능력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지 않고 그냥 보여줬네요. 네. 네. 그렇게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가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저도 맨날 코칭하고 있지만 어떻게 저렇게 하지라는 생각을 할 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에 가더라도 막내로 사랑받을 것 같은 느낌. 네. 그런데 좋네요. 저는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건 뭐냐면 영어로 이렇게 유창하게 해주는 건 좋지만 캐주얼한 어떤 뭐 하이 뭐 가이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어른들이 보는 건데 그렇게 캐주얼한 표현들은 조금 안 썼으면 좋겠다. 뭐 뭔가 제 친구나 동기들한테 해주는 거는 좋지만 만약에 이렇게 보는 대상자가 평가자라면 너무 이렇게 캐주얼한 그런 표현들을 좀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 네. 들으셨군요. 저는 자막을 봤는데 대단하십니다. 네. 이런 게 그럼, 바로 글로벌 역량입니다. 자 입사 서류 자막 보셨잖아. 걸렸네요. 제가 원래 영어로 얘기하면 말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입사 서류 컨설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력서를 먼저 볼까요? 학점이 매우 높습니다. 네. 네, 4.5 만점에 4.3에 가까운. 굉장히 우수한 학점이죠. 사실은 저는 굉장히 뭐랄까요? 좀 삶에 있어서 열정이 좀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은 여행을 좋아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좀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뭔가 자유를 꿈꾸는 삶인 것을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거기 보면 또 자기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학업을 또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 영어까지 사실은 잘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네. 국내 파로서. 네. 아 그러면서 정말 삶에 대한 어떤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리고 표현 같은 게 굉장히 좀 적극적이에요. 건강 상태도 매우 건강. 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매우 건강한 사람. 저도 매우 건강이라고 씁니다. 네. 이 활동 내용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썼죠. 대외 활동 같은 거. 네. 지금 우리 그 영민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9년 예정이거든요. 졸업이. 그러니까 3학년이에요. 영상에도 나왔지만 네. 3학년인데 지금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전공이 조선해양공학인데 네. 영어를 잘한다는 건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 뽑기 매우 어려운 지원자 중 한 명이거든요. 네. 보통은 기계 관련된 어떤 메커니즘이나 전공을 이해하는 걸 또 공대생들 얘기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다. 그걸 알아듣기가, 그걸 이해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 사실 거기다 영어까지 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 무조건 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쵸? 그리고 뭐 문서나 용어 자체가 다 이제 외국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이해력이 좀 빠를 것 같고요. 그래서 영민 군은 정말 조선이야, 조선. 왜 그러냐면 통역 요원도 선장들을 또 인터뷰하고 통역을 하는. 또 사무 역량에서도 워드,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엑셀 등에서도 네, 전부 다 상으로 좀 기재한 걸 보면서 네, 네. 이런 것 좀 되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또 관심이 많은 근데 어떤 네. 좀 지원자. 패드는 또 중 이렇게 그러게요. 패드가. 그게 약간 근데 아쉬운데 근데 이 관점이 이제 학생들과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전문성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내 또래 집단과의 어떤 평가냐 아니면 네.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어떤 중이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뭐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첫 번째 항목이 성장 배경입니다. 강인한 정신과 불굴의 의지로 목표를 달성해내는 사나이. 네, 저는 첫 문장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거북선 건조하신 분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조선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제 네. 일관성이 있어서 참 좋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아쉬웠던 건 밑에 보면 항상 그런 거거든요. 어려운 과제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포기를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이게 대인관계라는 측면에서 그냥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게 좀 아쉽네요. 뭐 글씨체를 못 썼는데 이걸 열심히 해서 그 수기 보고서를 잘 썼다. 뭐 이런 것들도 또 노력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한번 면접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굉장히. 네. 그러니까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느낌을 보면 읽다 보면 이제 적극적인 네.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런 전공 시험을 전공 수업을 지금 열심히 내가 조금 어렵지만 끝까지 해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런 되게 좋아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우리 반기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여기에서는 얘기를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서요. 성격의 장단점인데 장점이 통찰력이에요. 아까 전에 그 영상에서도 나왔었는데 식혜를 만들었다. 문제 해결에서. 네. 근데 진짜 식혜를 만들 수 있나 물어보고 싶네요. 진짜 식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 이렇게 뭐 경험 질문을 하면서 경험 면접을 하면서 그때 뭐 얼마 몇 인분을 만들었고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 식혜를 어떻게 만들었냐. 사실 뭐 이렇게 취사병이라고 해서 식혜를 다 잘 만드는 건 아니죠. 사실 취사병이면 사실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 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는 식혜 어렵지 않아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군대에서는 시키면 다 해야 돼요. 제가 군대에서 저도 약간 좀 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네. 아, 시키는 안 해봤는데 네. 사실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아.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그렇군요. 네. 제가 군대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난이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이게 선배들로부터 내려왔던 이 레시피 노하우라는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기계 식기세척기 고장난 거 해결한 것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기계적으로 문제 있는 걸 잘 해결한 건데 이것도 좀 사실 반가운 소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세제 분출 단계 이거를 엔지니어도 못 했는데 본인이 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도 좀 계속 이제 추가적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런 진위 여부. 네. 경험 질문을 이제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점이 지금 솔직하다. 너무 근데 진짜 솔직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이 좋아졌다 보통 그렇게 하는데 맨 밑에 네. 보시면 솔직히 아직도 잘 고쳐지지 않지만 저 이런 표현 이게, 처음 봤어요. 이거는 좀 예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상처를 주는 말인지 이제 좀 저희가 세 명이서 객관적으로 들어봤을 때 관계에 어떻게 좀 미숙하고 너무 배려 없는 얘기를 한 건지 대인관계 능력 그렇죠. 예, 그런 게 아니라 뭐 좀 헤아리지 않은 그냥 배려하지 않은 그냥 작은 부분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니까 이걸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입사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인데요. 일단 그 입사 후 포부 쪽에서도요. 우리가 좀 결론부터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잠수함을 설계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먼저 첫 문장에 나오면 좋겠죠. 네, 그 출퇴근 하는 거 하겠다. 이거는 사실 입사 후 포부로 쓰기에는 네, 너무 이제 기본 소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뭐 좀 단계별로 어떻게 좀 성장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반적인 걸 좀 봤었을 때는 약간 네. 같은 소재들에 대한 반복을 의도적으로 쓴 걸 수도 있고요. 뭔가 네. 약간 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쓴 걸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반복되고 있지 않나. 뭐 치사병 뭐 이야기서부터 해가지고 워킹 홀리데이 뭐 이야기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현재의 지원자가 약간 인턴십에서 배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했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전공 분야에서 또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프로젝트를 했었고 거기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맡았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상대적으로 약간 조금 소홀한 듯한 느낌이 살짝 좀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약간 더 균형 감각을 잡았으면 하지만 서류 자체는 굉장히 좀 흥미를 좀 자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주영민 씨 이 서류를 보면서 면접에서 어떤 질문들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예상을 해볼까요? 저는 이 친구의 성향을 봤었을 때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거든요. 네. 근데 중공업 회사는 또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회사의 체계를 갖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적극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의사 개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본인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상사하고 뭐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그랬을 때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뭐 일을 수행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과거 경험 중에서 친구들과 어떤 경험 중에서도 뭔가 의견이 부딪혔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일을 수행해 나가본 경험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 이 맥락에서 좀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팀의 조화를 좀 볼 수 있는 질문들 좀 하실 그리고, 예정이신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는 왠지 자기가 해야 되는 영역이 더 커지길 바라는데 회사에서 어떤 일부분을 좀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좀 우리 회사하고는 뭔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적극적이고 하다 보니까는
안 맞을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떻게 하냐, 오히려 막 굉장히 당황스러운 어떤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 않을까.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학생회장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면접관을 하다 보면 괜찮지만 탈락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네. 너무 괜찮고 뽑고 싶은데 탈락시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안 올 것 같다, 안 맞을 것 같다, 이제 뭐 그런 건데 지금까지는 괜찮은 평가를 좀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네. 몇 가지 점만 빼놓고 하면 이런 친구들은 이제 여러 군데 동시 합격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걸 확인하는 좀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저도 좀 지원 동기나 이제 이런 게 좀 확실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좀 신뢰도 측면에서 장황한 수시거나 이런 걸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좀 구체적으로 묻는 추가 질문 던져지는 그런 질문들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팀워크 역량을 볼 수 있는 함께한 그런 경험을 좀 묻고 싶어요. 지금 이제 이런 소재들을 보면 혼자 하는 거 열심히 잘해요. 네. 혼자 하는 성과는 잘 내는데 같이 한 이야기가 없고 그리고 단점에서도 함께한 친구들에게 좀 상처가 되는 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단체 생활에서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팀워크 그렇죠. 좀 같이 좋은 성과를 냈던 게 있냐 이런 거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또 그런 것 같아요. 학점이 높고 개인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데 사실은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성적 측면에는 사실 볼 게 더 없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학과 내에서 아주 좋은 역량을 보여줬고 그런 부분에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뭐 우리 학점을 가지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살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는 게 어느 정도는 서류상에서도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뭐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갈등 조정 능력이라든지 조직 적응력이라든지 사실은 뭐 팀워크적 측면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아, 뭐 영상이나 서류에서나 그래도 이제 굉장히 기대감을 또 주는 친구거든요. 네, 주영민 씨 또 만나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봐야 되겠죠? 네. 네, 모의 면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